서울시가 지난 2015년부터 사용해온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를 대체할 새 브랜드를 만들 전망입니다. 서울시는 서울의 역동성과 매력, 세계선도 도시로서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담아 서울하면 단번에 떠올릴 수 있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요. 또한 기존 브랜드인 아이서울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와 영문 표기로 의미 전달의 직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라며 외국인 호감도가 낮았던 만큼 내외국인이 함께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이에 서울시는 먼저 표본 조사를 실시해 서울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. 이후 선호도 조사와 시민 투표를 거쳐 결정되는 새 브랜드는 오는 12월 베일을 벗을 계획입니다.